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카페에 L이 단축키를 써서 글을 썼는데 세로로 글이 나와요. 글자 크기는 3점으로 했는데 맨날의 행의 밑줄을 체크해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정규강좌 학생은 아니겠죠? 설마 정규강좌 학생 아니고 그냥 카페 무료강좌 학생 같아요. 좀 자꾸 늘리면 돼 여러분. 자꾸 늘리면 돼요. 이게 골뱅이 붙은 거 한번 있으면 저렇게는 아니고 조금 이제 거대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근데 요거는 아마 이 학생이 굴림체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네요. 저는 그냥 IOC 씹을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여러분. L이 한 다음에 이거 찍고 여러분 그 다음 점 찍고 그 다음 점만 안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엔터치고 문자폰 3.5죠. 위에 보이죠? 3.5.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죠. 뭐, 단면뷰를 써볼게요, 여러분. 단면뷰. 엔터. 그 다음에 또 안 쓸 거면 안 써도 되고요. 만약에 A-B다. 그럼 A-B 여기다 쓰시면 돼요. A-B. 예. 그 다음에 또 안 쓸 거다. 그럼 엔터치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꾸 그냥 느리시면 돼요. 왜냐면 세 번째 점은 우리가 길게 안 찍어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늘리면 지 알아서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 학생 같이 뜨는 거는 여기 캐드창에서 안 하고 저렇게 뜨는 경우는 여기서 L이 한 다음에 찍고 엔터 했죠.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하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하고 한 번 더 엔터를 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단면 뷰 하면 이래 보이는 거지 저 학생처럼. 그래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 왜 그냥 확인 누른 다음에 자꾸 이거 화살표 있죠? 자꾸 땡기면 돼, 땡기면. 땡기면 돼요. 진짜 세로로 나올 경우가 있거든? 진짜 세로로 나올 경우. 그럴 때는, 이런 이제 굴림체 말고, 굴림체에서 상관없이 여러분, 굴림체를 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골뱅이 붙은 건 쓰시면 안 돼요. 저는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고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굴림으로 한 것 같아요. 굴림 어디 있니?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지. 그냥 기본 저 글자 레이를 만들어 쓰는 게 좋아요. 회사 가서도 뭐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해도 그냥 잡고 느리면 돼요. 더 쓸 거면 여기 밑에다 뭐 더 쓰던가 여기다 뭐 엔터한 다음에 뭐 A-B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해결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모르네. CAD를 조금 대충 배웠나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 카페랑 유튜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별하시고 구독들이랑 좋아요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